배우 오달수가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병원 입원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. 16일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. 더불어 그는 부산 집에서 홀로 지내던 중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. 특히 오달수는 활동 중단 이후 술에 의존하며 밥 두 공기만 먹은 것으로 확인돼 많은 대중들의 안타까움과 동정을 받았다. 앞서 그는 지난 2월부터 엄지영 씨의 폭로로 인해 미투 운동의 도마에 오르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. 이에 그는 모든 스케줄과 일정을 취소하며 자숙에 나서면서 어떠한 활동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. 한편 오달수는 현재 퇴원 이후 가족의 간호와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전하며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제 잘못이다. 저로 인해 과거에도 현재도 상처 입은 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.